그러면 평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등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평등이 가능한지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76년 미국 혁명 때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몇 년 후에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채택한 인권선언에도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러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평등인지는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의 이론가인 존 로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도 여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 역시도 노예나 여자들에 대한 평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장자크 루소는 사유재산이야말로 불평등의 기원이며 불평등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애가 노인에게 명령을 하고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이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 갖추지 못하는 판국인데 한 줌의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이 넘쳐난다는 것은 명백히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직후에 평등은 단순한 투표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9세기에는 칼 마르크스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적 해방은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인간 해방을 또는 사회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그 후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서유럽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이후에 서양을 통해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일본 학자들이 한자로 번역했는데 한자 의미는 높고 낮은 등급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서양의 수입품일까요? 동양에서도 사실은 평등의 가치는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대 인도의 불교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는 달리 굉장히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은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신분사회였지만 공자는 한 책에서 천하를 공공의 공유물로 삼는 대동을 이상향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논어에서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라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20세기 서양의 사회주의나 평등주의 그런 사상이 중국, 인도, 일본에 전파되었던 것도 이미 동양에서도 평등의 가치가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게 쉽게 수용된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불교의 교육을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평등의 사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걸 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재산의 불평등까지 주장했습니다. 성호사서를 쓴 이익은 국토를 사실상 국유재산으로 간주하고 경작자에게 고루 분배하고 1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정전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노비나 여성을 제외한 평등이라는 한계는 가지죠.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도 신분제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신분철폐에 관해서는 최초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학 농민전쟁에서도 동학교도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고 해서 더 평등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녀평등도 주장했습니다. 폐정개혁 안에서 토지의 평균 분작을 주장했고 노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등은 사실상 서양에서 많이 비롯된 것인데 서양에서 사용하는 평등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평등이란 말 대신에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정의를 법을 지키거나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평등의 한 형태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플루트에 재능 있는 사람은 플루트를 주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플루트를 주거나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튼튼한 사람에게 플루트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시대에 평등이란 말이 등장했을 때 이때의 평등은 정의와 비슷하게 쓰이기도 했지만 주로 법률적 평등으로 이해됐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주장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나 전 세계의 대법원 앞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정의의 여신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신의 조각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가렸다는 것은 신분, 계급,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저울은 균형을 의미하고 칼은 단호한 법의 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란 평등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서는 사람들이 법률적 평등과 정치적 평등 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평등을 한 가지 차원으로 보지 않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학자들은 봅니다. 첫째, 법률적 평등. 둘째, 기회 평등. 셋째, 결과의 평등입니다. 먼저 법률적 평등을 보면 서양의 자연법과 같은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의 인권헌장인 마그나 카르타를 보면 법률적 평등은 인간의 권리다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13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법률적 평등은 신체의 자유나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또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률적 평등에서 중요한 건 법의 지배라는 원칙입니다. 이 법의 지배라는 것은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법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특권이나 반칙에 반대하는 겁니다.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평등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평등은 특권의 근절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법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빵을 훔치는 것은 절도행위로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진정의 평등할까요? 부자들은 빵을 훔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면 빵을 훔치는 일을 마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법률적 평등이라는 건 사실상 그 사람이 정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평등은 사회의 실질적인 경제나 사회 영역에서의 평등까지 확대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기회 평등입니다. 기회 평등은 모든 사람이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같은 세습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재산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면 우린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동등한 출발을 위해서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제대로 공정한 축구 경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또 다음 그림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은 똑같은 의자를 놓는다면 그 운동장의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줘야 됩니다. 즉, 사회의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또는 소수민족들에게 더 긍정적인 우대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도 지역균형 할당제라든지 사회적 배려 입학제도 이와 유사한 자례입니다. 그런데 기회평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평등이 법률적 평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사회적 배려라든지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기회평등을 아무리 제공을 해도 개인의 성과와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 만든 불평등한 상태를 조정해서 더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주장이 나왔고 사회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영기업의 경영인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0대 1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 임금을 몇 대 몇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0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층에게 과세에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율이 10%라면 부자들은 40%, 50% 이상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능력껏 더 많이 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아예 낼 수 없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부조나 또 노인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지출을 충당합니다. 이 역시도 결과의 평등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물론 결과의 평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평등주의가 근로동기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은 불평등을 외면하고 소수 부유층의 기득권을 합리화한다고 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기회 평등, 결과의 평등 하나하나만 옳고 하나는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이냐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어쩌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 이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이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정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18세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자유주의입니다. 이때 혁명에 참여했고 중요한 그 인권이라는 책을 쓰고 영향을 크게 줬던 토마스 페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빈곤층을 위한 연금 제도나 무상 공교육이나 공공 부조 제도나 또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나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누진세나 복지국가를 제안한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채택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평등한 투표권을 줬지만 사회경제도 불평등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19세기의 유럽의 사회주의는 사회경제도 평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소련의 막스 레닌주의는 사유재산제를 아예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정 그 반대였습니다. 스탈린이 등장한 이후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특권은 철폐됐지만 정치적 특권을 가진 공산당 간부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차지했습니다. 마치 영국의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쓴 동물농장에 나오는 문구처럼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말이 소련 공산주의 사회의 유선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기계적인 평등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일절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세를 만들었습니다. 재산권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국가와 지배층이 통제를 쉽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사유재산을 철폐한 사회가 오히려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독재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소련의 비극은 우리 역사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에 반발로 서유럽에서는 소련과 달리 경제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과 또 사회적 분배를 동시에 주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가로 호바우스는 개인의 재산은 결국 사회의 다른 성원으로부터 빚을 지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누진세를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주장은 로이드 조지 자유당 정부에 영향을 줬고 그때부터 영국은 복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정치인이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면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수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폭력혁명 대신에 선거와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고 이것이 나중에 1919년 독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프리드리 에버트 대통령과 사회민주당 정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레닌이 그런 볼셰비크 혁명과는 달리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지금도 이 전통을 계승하고 독일 헌법의 사회국가도 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일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복지국가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었고 18세기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이 도입됐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은 지주계급 출신의 상류층의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정치적 신념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최초의 복지들을 도입한 사람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복지국가의 진정한 뿌리는 보수 정부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중도 노선을 길을 걸었고 여기에는 기본적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 현대 사회가 두 가지 원리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을 받지만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사회 운영 원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1인 1표의 원칙처럼 평등하다는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1주 1표의 원칙과 1인 민주주의의 1인 1표의 원칙은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원리도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국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 공교육은 기회평등을 강조하지만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은 결과의 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노령연금도 사회보장제도 평등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일찍이 발전했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유럽과 미국이 부자와 빈곤층의 이런 계급전쟁 상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는 서유럽의 발목표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고 일본, 한국, 심지어 중국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복지국가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